네. 하나, 둘, 셋. 서 먹지 못했던 것들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뭐 피자, 뭐 만두, 떡볶이, 빵을 워낙 좋아해서 맛있는 빵들도 엄청 많이 먹었고 엄청 먹어갖고 살도 조금 쪘었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더 했고 그동안 쉬지 못했던 것들 다 쉬었고 잠도 많이 잤고 돌아다니고 싶었던 데 다 돌아다녔었고 쇼핑도 많이 했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약간 길거리 다닐 때도 괜히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자유를 포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TV에 비춰졌을 때 예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좀 더 혹독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뭘 먹어야지 살이 안 찌고 뭘 안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지 알잖아요. 그것들을 주의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하루에 2시간 하고 또 열심히 안무를 준비하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4-5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씻기만 잘 씻는 것 같아요. 세안만 잘하고 바르는 것도 딱 기초 제품만 바르고 그리고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노래 크게 켜놓고 따라 부른다든지 이어폰으로 디테일한 걸 많이 듣고 체크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사뿐사뿐 걸어가 장미꽃을 꺾어서 저 올해 22살이 됐네요. 친구들 보면 연애를 한다든지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수다 떨고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건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레고 조립도 엄청 좋아하고 게임? 오락? 야야야 비켜! 이런 거 있잖아요. 곡 작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미있게 그냥 혼자 취미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4월에 제가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합니다. 타이틀곡은요 연예할래거든요. 근데 이 연예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연애할래? 나랑 사랑할래? 이런 뜻과 너도 연예인 해볼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연예인이 되고 나서의 너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래도 예뻐졌다와 같이 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예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아마 저의 안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 박보람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곧 봐요. 4월입니다. 심쿵할 만한 표정이요?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가요, 우리 이제. 못하겠어.